뭐 이런 왜 이렇게 바뀌신 겁니까? 어떤 변화예요? 이제 그 아름다운 것을 세상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오, 말 진짜 잘해요. 저희 남편도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시죠? 네, 자기는 집이 제일 좋대요. 와. 집에서 비디오를 틀어놓고 캠핑주를 마시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저랑 지금 그러니까 진짜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순서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요? 밥 먹고 비디오 빌려갖고 캔맥주나 사서 소파에 앉아서 보는. 그러니까 네. 두 분이서 하시라면 어떨까요? 우리 그냥 바쁘게 다니고. 진짜 똑같아요. 영화관도 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틀린 거예요. 차일표 씨는 VOD로 보는 게. 전 극장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자라. 집에서 보자. 그럼 보면 차인표 씨는 자기가 봤던 영화잖아요. 네. 관심이 없어. 아니요, 옆에 앉아서 계속 봐요. 자기가 자기는 자기 일해, 딴 데 가서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자기 같이 봐. 그리고 차인표 씨는 제가 저 영화를 빨리 맞추거든요. 아니, 제가 범인이네, 이렇게. 봤지? 어떻게 보면 약간 덤앤덤처럼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 부부는 거기서 저는 아닐지 몰라도 차인표 씨는 거기서 굉장히 저는 아닐지 몰라도 행복함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어머, 왜 사세요? 같이 아니,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나 봐요. 어? 근데 그게 끝과 끝인데 내가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상대한테 해준 게 애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차인표 씨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손잡고 TV를 보던 손잡고 멍하니 있던 그쵸? 차인표 씨 그게 차인표 씨는 그래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까지는 막 답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죠. 집에 좀 있어 이러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참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근데 견디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참고 살지 말고 견뎌라. 견디다 보면 뭔가가 달라진다고. 견디자. 얼마나 견디셨어요? 18년 견뎠어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요. 예. 우선 김지선 씨는 정말 아기를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할머니도 아닌데도 일단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대견해요. 뿌듯하고 막 흐뭇하고. 네. 그리고 정말 애국자세요. 우리나라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에요. 네.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의 국력도 없어지고. 네. 진짜 근데 선수 몸서 이렇게 나는 다산을 했습니다라고 네. 나와서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이거는 아, 진짜 그죠? 저도 자극을 받아. 아니 근데 진짜 넷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연예인 중에. 딱 세 분 있죠. 그쵸? 아, 혜영 씨, 그다음에 지선 씨, 또 누구예요? 또 가수 김혜연 씨라고. 그다음에 한석규 씨. 한석규 씨는 아내분이 물론 나왔지만 한석규 네 씨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제 건도 다섯이었어요. 이성민 씨가 자꾸 저한테 종용을 하세요. 네. 야, 개그맨이 그래도 이 세계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빅토리아 베컴이 넷 낳다면서요. 네. 저보고 베컴 좀 이겨달라고. 근데 왜 이렇게 아기가 잘 생기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은 저희 남편이랑 저랑 항상 이렇게 뭐 손잡고 자고 뭐 정말 애정이 넘치고 막 그러는 줄 아는데 근데 제가 야구를 친다면 이제 포수예요. 포수면 투수가 두고 던지잖아요. 나이스 멘트. 다 받아. 볼도 받고 위로 하늘로 던져도 받고 다 받아. 내가 그러니까 세는 게 역시 다 받아. 역시 그러더라고. 네. 근데 좀 이제 휴대전화에 그 남편 닉네임은 좀 특이하게 해놨죠. 공장장. 찍어내니까. 네. 공장장님. 아 예. 본인도 네. 좋아하세요? 아 좋아해요. 아 네. 예. 제가 기저귀를 도매를 뚫었었어요. 도매를. 왜냐면 특대형부터 시작해서 형까지 해가지고 도매가 있어요? 네. 도매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기저귀가 저기까지 있어요. 와. 네. 7년 만인가 8년 만에 기저귀가 집에서 딱 떨어졌는데
정말 이게 왜 우리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기저귀가